F1이라는 호르몬. 인슐린 유사인자인 이 호르몬이 낮아지면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간헐적 단식은 이 호르몬 수치를 낮춰서 암과 노화를 예방한다는 겁니다. 만약에 사람이 단식이나 금식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 농도가 유사성장인자가 떨어집니다. 그럼 농도가 떨어지면 반대로 암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당도 줄일 수 있고 노화도 그 막을 수 있다. 이런 논리죠. 실제 우리는 취재 중 간헐적 단식을 통해 암이 좋아졌다는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악성 구강암이기 때문에 악성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온몸이 전이 돼서 그 다음에는 보장받을 수 없다. 그러니까 빨리 수술하라.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. 발병 당시의 MRI 영상입니다. 오른쪽 입안으로 보이는 것이 암 덩어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손가락 가 가리켜 우리 부었었어요 이렇게. 예. 예. 그래서 입을 벌리지 못했었죠. 와. 완전히 채식 중심. 그는 건강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시작했다고 합니다.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12시까지. 총 18시간 정도입니다.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있습니다. 바로 바람으로 목욕을 한다는 풍욕체조를 하루에 7번씩 한다는 것입니다. 지금은 뭐 그러면 괜찮으신 거죠? 지금은 제가 생활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고 그 제가 그레이 얘기입니다. 99.97% 나섰다고. 우리는 그의 상태가 궁금했습니다. 정말 그의 암은 좋아지고 있는 걸까요? 딴 것 같은 벌써 확 커졌어요. 안 퍼졌어요. 근데 이제 우리는 더 안 커져도 놀란 일인데 더 줄어들어서 우리 놀래고 있어요. 그래서. 근데 왜 안 퍼지셨죠? 전 같은 거를 본인이 이제 높이는 치료를 할 거나. 간헐적 단식으로 그의 암이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. 하지만 분명한 건 그의 병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.